여정연의 한국 관광 120도시 한국어 리오.com 크리스마스에 레고 블록으로 절단하는 놀이공원. 고양시에는 웨스터필드의 한국 버전인 스타필드가 있는데요. 성탄절을 맞아 레고 블록으로 놀이공원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의 입구에는 레고로 만든 산타가 어린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는 많은 놀이공원들을 대변하는데요. 이미 17세기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캐러젤 또는 메리고라운드라고 불리는 회전목마는 19세기에 등장한 놀이공원의 고전적인 놀이기구입니다. 페리스 윌이라는 대관람차는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처음 등장했고, 많은 놀이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이로 스윙은 2001년 한국의 롯데월드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자이로 드롭 그리고 자이로 스핀과 같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스키장과 눈썰 매장은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방문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오는 한국이 원산지인 구상나무 외에도 소나무와 전나무가 사용됩니다. 1419년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활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프라이부르크는 라인 강변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놀이공원의 또 다른 볼거리는 화려한 프레이드입니다. 올해는 거대한 산타가 등장하는 프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기념품점과 식당입니다. 이곳에는 빵집과 피자 가게,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파는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을 떠날 때는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에 레고 블록으로 떠나는 놀이공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의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